중요한 건요. 시벨롬은 시벨롬입니다. 시벨롬 알겠죠? 이거는 그 불어로 꽃미남이라는 뜻이 욕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새끼가 내 것 좀 내 그 멘트를 유튜브 올라가 있는 가지고 걔가 성대모사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서 내 친구들도 야 이거 네 아니야 이러는데 완전히 이러다 국가대표 욕쟁이 강사 되겠어. 나는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알겠죠?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. 제발 성대모사 내시는 분 제꺼 이제 하지 마십시오. 이러다가 진짜 김수미 이어서 국대급 이제 욕쟁이가 될까 저는 욕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욕하지 않습니다. 쌤끼리 만나도 그렇고 제가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지하철 타든 식당이나 식사를 하든 어느 누구한테 다 제가 배꼽 인사합니다. 저 특이한 사람입니다.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절대로 누구한테 욕하거나 편막 그러지 않습니다. 사람입니다. 어쨌든 아까 저는 그 제 교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고맙습니다. 그 이유는 그걸 통해